본사 미팅 중에 본사 미팅. 빨리 뭐 먹자. 괜찮아요? 네. 그냥 오늘 아침에 온 거예요? 11시에 와서. 11시에 와서? 어. 촬영 잘하고. 지금 36시간 깨있어. 36시간? 어. 삼겹살 시키자. 코리안타운 오니까 백지영 노래가 들리네. 고향에 온 것 같다. 어, 맛있어. 와, 서태지와이래. 아, 서태지. 와, 여기 추억의 노래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 누구 노래지? 어머. 어머. 아니야. 아니야. 창렬이 오빠라. 아, DJ 디오씨. 어. 어, DJ 디오씨. 이 사람들 필봉사 할 거면 잡아, 이거. 코리아타운에서 걸어보세요. 막 저런 포차. 포차도 있고. 여긴 그냥 한국이야. 발마사지. 발마사지 어딨어? 풋 갤러리. 아, 저거 음식이구나. 야, 저거 찍어. 오늘 날씨가 흐려요. 많이 추울 것 같아요. 아보카도 토스트예요. 시크램블, 연어, 크로스탄, 아보카도 토스트, 커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 다 김치예요? 샘플이야. 김치, 고추장, 된장. 나 이제 이거 오늘 거기 드리면 짐 완전 없어. 댓글 보셨어요? 모기장. 저희 그 저기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좀 좋게 얘기해줘요. 됐어. 왔어? 아, 그래? 네. 오케이. 어. 우리 네. 갈게요. 잘 가시고. 이따 가요. 저기. 아니 이놈의 김치. 아니 무슨 김치랑 알타리랑 다 가져왔나 봐. 얼마나 팔아보겠다고 지금. 아. 빨리 가. 이따 가요. 어, 가요. 갔다 올게요. 어, 가서 있으래요. 방금 올렸는데 모기장 소리 많아 지금. 모기장 입으냐? 모기장을 입으시는 센스. 우리 회사 소개서. 일단 소개서에 보면 중국대학교 연극과 입학, 슈퍼모델 베스트 포즈상 이런 거 꼭 들어가요. 그다음에 파리 메트로폴리탄 그리고 라디오 DJ 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김치 사업하는데. 어. 호롱제아 변비 비켜 이런 거 조금 집어넣고요. 빠질 수 없는 거 별에서 온 그대 푸른 바다에서 어, 처음 보여드리네요. 김치 종류. 우리 더김치 제조 비법에 특허받은 노가리 육수. 이제 만두 종류. 그럼 지금 가시는 곳은 H마트 본사 가시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는지 정신이 없어요, 사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네. 아. 서부에서 매장 봤는데 다양한 김치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저희한테 이렇게 또 미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기회가 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게 H마트에서 신규 제품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입소문도 많이 탈 수도 있고 저희도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죠. 김치가 과연 어떨까. 저희가 5대 홈쇼핑에서 다 판매를 이제 2005년부터 했는데 한국 홈쇼핑 QC가 정말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도 홈쇼핑에서 식품 판매하면서 홈쇼핑에서 파는 식품들에 대한 신뢰도가 진짜 높아졌어요. 아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QC를 하는구나. 그렇게 까다로운 5대 홈쇼핑의 QC를 계속 저희가 매년 갱신하고 통과했고 해석도 매년 갱신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이 있어요. 진짜 김치 네, 국물 하나도 안 버려지는데 저희가 국물이 이게 그냥 일반 맹물에다가 양념한 게 아니고 노가리 육수를 끓여요. 그걸 차갑게 식혀서 거기다가 양념을 버무리다 보니까 육수 베이스예요. 그리고 조미료나 설탕이나 액상이나 일절 안 들어가요.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김치가 보통 소금으로만 하고 육젓이 안 들어가서 육젓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먹으면 좀 비리거나 역할이 느껴지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저는 맛있어요. 살짝 이 현지 입맛에 맞춰서 매운맛을 조금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딱 전형적인 한국 그 김치 맛을 지금 딱 맡게 돼서 그 칼칼한 맛이 저는 좀 매력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일부 업체들은 이제 저희랑 시작을 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브라이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진짜 오래 전부터 H마트 입점하고 싶어서 엄청 두드렸었는데 잘 성사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기회가 돼서 오늘 이렇게 또 미팅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은 조금 더 우리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성공적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기회 주신 만큼 잘 만들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네, 우리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저녁 식사해요. 너무 좋죠. 네. 뭐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그냥 일반 한식. 일반 한식 저도요. 대표님이 좋아하는 거면 저도 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왜 이렇게 다 너무 다들 좋으세요. H마트. 지금 방문하시는 매장 고객이 좀 제일 많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 미국에서 제일 판매가 많이 되는 1위 매장은 LA에 있어요? 그거는 텍사스 쪽. 당연히 LA 한인타운 매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텍사스.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시죠. 확실히 한국산을 좀 많이 사실 것 같아요. 저희는 한국산 강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와, 이게 다 김치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초밥이나 이런 제품들은 지금 그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고요. 저 김치 한국에서 온 거 몇 개만 사갈게요. 자, 한국에서 가져오고. 네네. 한국에서 온 건 어느 정도 숙성되어 있는 상태인 건지 맛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연기해 주셔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아유, 또 연락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끝난 것 같아. 너무 수고하셨어요. 뭐 입점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H마트 분들한테 진짜 너무 감사했고 이게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 아 근데 뭐 시식하고만 하면서 내 정신 나고 실수한 거 없어? 네 없어요.
멋있게 오셨어 언니. 앉으세요. 너무 멋있어 내가 안돼. 이렇게 태영 씨가 없으면 이렇게 좋은 데도 와. 아니요 언니. 누가 이렇게? 예. 네. 어. 맞아. 뭐야? 이렇게 공개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쌓이고 이렇게 정말 많이 온 것 같아.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